NC 다이노스는 조민석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했습니다. 이번 시즌 신인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아, 신인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개막전부터 엔트리에 지금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현재 들어갑니다. 시범 경기 5경기 나왔었네요. 5경기 나왔고 6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. 점수를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삼진을 6개 잡아냈었던 조민석 선수입니다. 조민석 선수가 원광대학교 졸업을 했고 2차 9라운드 전체 90순위로 픽이 된 선수입니다. 사실은 사실은 하위픽이죠. 그렇죠. 어느 이 하위픽 선수가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왔어요. 맞습니다. 정말 이 조민석 선수는 어쨌든 이 좀 와일드한 투구 폼에서 이 뿌리는 이 투구가 배짱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. 조민석 선수가 2차 9라운드에서 정말 시범 경기를 보면 5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이 이동욱 감독을 설레게 한 거죠. 그로한 스트라이크. 오태곤 3구째로 맞습니다. 3루 커도 3루 원볼 원스트라이크. 자, 3루 쪽으로 번트를 댔습니다. 투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. 3루 쪽 라인을 벗어나는 파울입니다. 그러다 보면 재스윙이 나올 수가 확률이 떨어지거든요. 2구째 밀었습니다. 우익수 방면 우익수. 정말 이 어제 경기부터 감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. 거기에 또 수비까지 잘 동점인 그런 타구의 동점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9회 초에 이런 두 점을 내는 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높이 뜨는군요.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. 이루수가 김선현의 타구를 잡았습니다.